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1700선에 안착했고 환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증시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이틀째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맞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3% 넘게 올라 오전 한때 1700선 가까이 올랐고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어제보다 94.79포인트, 5.89% 오른 1704.76의 거래를 마감했고 이틀간 200포인트 넘게 올라 전체 낙폭의 3분의 1가량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이 4,400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하며 반등을 주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00억 원, 1,0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25.28포인트, 5.26% 오른 505.68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환율도 이틀 연속 진정되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9원 70전 떨어진 1229원 9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 부양 노력에 달러 경색 우려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1차 달러 공급이 다음 주 이뤄질 거란 소식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달러화가 다음 주부터 외환시장에 공급되면 최근 환율 폭등의 원인이 된 달러화 가뭄 현상과 금융시장 불안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